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주제를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 분석을 할때 생각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픈 강의로 제가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 분석을 할때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고객사 쪽으로 파일을 올리고 난 뒤에 어떤 파일들 삭제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기에다가 항상 우리가 수행했던 내역들을 같이 첨부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의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모예킹도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야기죠. 그때 이야기했던 두 번째 이야기고, 파일 업로드 취약점 분석을 할때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대한 것들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떤 공격 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대해서 한번 실습도 해보시고, 여러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다시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웹셀을 구하는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웹셀은 우리가 그 구글 쪽에서 이제 뭐 웹셀, 뭐 깃허브 아니면은 이제 웹셀, 뭐 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깃허브에 이미 많은 웹셀들이 올라와져 있어요. 많이 웹셀들이 올라와져 있는데, 물론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 목적으로만,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깃허브 올리는 거 웹셀들은 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킹 할 때도 그 컨설팅 업체에서 직접 만든 것보다는 저런 웹셀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공부할 때 사용했던 그런 웹셀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 웹셀들을 올릴 때 그냥 어떻게 파일 첨부가 있는 이런 파일 첨부, 이게 게시판이죠. 어떤 게시판에 있을 때 이제 파일 첨부가 있을 건데, 그 파일 첨부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웹셀 구한 거, 웹셀 구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올립니다. 뭐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취약점이 찾을 때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계속 시도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파일을 올릴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계속 올리다 보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 그 1차에서 제가 1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서 다른 범죄자가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로, 나는 테스트로 올린 건데, 그 테스트가 올린 것들이 실제 웹셀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직접 보시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업로드라는 폴더에다가 올리고 난 뒤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폴더 안에 그 업로드의 비비스라는 그 공간 위에 이렇게 PHP 같은 경우나 이렇게 웹쉘들이 노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로그인도 한 것도 아니고, 버프 스위터로 스파이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웹을 검색을 한 것이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쪽에서 디렉트리 리스팅 취약점이 일부 발생을 해가지고 노출된 경우 있는데, 실무에서도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으란 법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웹셀들이 실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웹셀들이 실행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절대 경로를 내가 파악을 못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시도하는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자신이 모이킹할 때는 발견하지 못하고 취약점을 이어 그 웹셀들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실행이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절대 경로가 저런 식으로 외부에서 스캐닝에 통해서 노출이 된다면은 위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페이지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고 난 뒤에 뭐 프린터만 찍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그 PHP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PHP info라는 PHP info라는 그런 함수들만 사용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본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이제 조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테스트를 하시고 난 뒤에 그 웹쉘을 첨부하라고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밖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웹쉘들, 아까 GitHub나 그런 데서 얻으면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란 것은 웹쉘이란 것은 시스템에 침투하기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웹에서 모든 기능들을 막 탑재를 해요. 디렉토리를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삭제하고 디렉토리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백도어로 연결하는 거, SQL 커넥션 정보를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대한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크기도 커지겠죠. 이건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웹쉘에 대한 크기도 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넣으려면은 함수들, 여러분들 그 외부에서 실행하는 그런 쉘이라는 것들, 함수 같은 거나 이베람스나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서버에서도 당연히 이제 안티바이러스, 어떤 백신들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웹쉘을 전문적으로 맞는 웹쉘 차단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란 말이죠. 거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차단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보면은 분명히 웹쉘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 페이지까지는 실행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실행이 당연히 됩니다. 딱 돼가지고 아 이제 웹쉘이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웹쉘을 하나 꺼내가지고 딱 올렸는데 또 실행이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100%이 백시 쪽이나 웹쉘 차단 솔루션에서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례인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크기를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크기를요. 기능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이제 크기가 어떤 경우에는 뭐 보통 뭐 이렇게 그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사진만 올리거나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하는데 크기가 보니까 막 3메가, 5메가 이렇게 크게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 웹쉘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어떤 데는 최소한 1메가만 이렇게 제한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행정상 이렇게 너무 크면은 제한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큰 사진들만 올리고 그래가지고 크기 사진 딱 사진 1메가 이하만 올려라 뭐 그런 경우들 아니면 문서 1메가 이하만 올려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웹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이제 작은 크기 웹쉘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이두 개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연관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페이지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웹쉘도 이제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변수들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보시면 느낌이 확 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시도를 막 했는데, 계속 안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뭔가 삭제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차단 솔루션들이 문제 발생입니다. 아무리 최소한의 기능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어떤 쉘 같은 거를 실행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런 함수들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 함수들조차가 이제 웹쉘 차단 솔루션에서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차단 솔루션이야. 백신 쪽에서 하는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블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메타스플로이트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메타스플로이트에 있는 다양한 그 PHP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면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여러 가지 워 파일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의 웹쉘들이 포함된 것들을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자기만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재밌게 우리가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보통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 시도를 하다 보면은 뭔가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렇게 분석할 때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주의할 점들 있죠. 어떤 것들을 삭제를 꼭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파일 업로드 취약점은 개념상으로는 내가 웹쇼를 그걸 올려가지고 절대 경로 찾아가지고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뭐, 실무에 가보시면은, 여러 환경들을 경험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